모의 스타일링 클래스 진행을 맡은 유은영, 정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스타일링 클래스에서는요, 여름 시즌 오피스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. 오피스 룩은 너무 캐주얼하게 입기도 그렇고 또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외부 미팅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을 드러내는 이미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입어야 할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썸머 오피스룩, 어떤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네, 그럼 지금 바로 모의 매력적인 오피스룩을 만나러 가보실까요? 심플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이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네크 부분은 V넥으로 파져 있어서 목이 길어 보이고 또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에요. V넥 하나로 굉장히 시크한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이템인데요. 이렇게 몸판과 연결되어 있는 소매를 돌만 소매라고 하는데요. 이 돌만 소매의 특징은 부드러운 곡선감과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서 우아한 느낌을 준답니다. 소매 또한 길이감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팔꿈치를 가리는 적당한 기장감으로 이렇게 걷어 입으셔도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뒤쪽 밑단에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라인감을 잡아주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블라우스입니다. 사실 화이트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고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할 기본 아이템이잖아요. 이렇게 기본 블라우스에 앞쪽 절개 포인트가 더해져 기본과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기본 슬랙스에 입으셔도 예쁘시고요. 버뮤다 팬츠에 매치하셔도 참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또 가지고 계시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꿀팁이 되겠죠? 컬러로는 유진님이 입으신 아이보리와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스타일링 클래스 때 티 블라우스 제품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이번엔 조금 다른 무드의 티 블라우스 제품 소개해드릴게요. 보시면 앞면에는 레이스를 덧댔고요. 네크는 카울 디테일이 있어 아주 여성스러운 아이템입니다. 네,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간 여유롭게 떨어지는 핏이라 몸에 붙는 걱정 없이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쪽에는 레이스를 덧댔다면 뒤쪽에는 플리츠 디테일이 있어서 유진님이 느끼시는 편안함이 이 뒤쪽에 숨겨져 있었어요. 이 플리츠 디테일 때문에 찰랑찰랑함과 시원함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기본 팬츠에 티 블라우스 하나만 걸쳤을 뿐인데 밋밋함 없이 포인트가 잘 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미팅에 가셔도 전혀 손색 없는 룩인 것 같아요. 유진님처럼 기본 슬랙스에 연출하시면 포멀한 느낌을 강조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데님에 매치하시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. H라인 니트 스커트나 와이드 팬츠에 연출하시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. 컬러로는요, 유진님이 입으신 아이보리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엔 스커트 아이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스커트 자체가 구김이 없는 소재여서요, 오랜 시간 앉아있다 일어나도 구김 걱정 없이 오피스룩으로 안성맞춤인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매력적인 반전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인데요. 네, 그 반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옆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부착되어 있고요. 지퍼를 여시면 짜잔! 플리츠가 속에 숨어 있어요. 이 플리츠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다 지퍼를 여시면 A라인 스커트가 되고요. 다시 지퍼를 이렇게 닫으시면 H라인, 투웨이 연출이 가능한 룩입니다. 그리고 허리 뒤쪽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. 앞쪽에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포켓 포인트를 주어 디테일을 한 번 더 살려주었습니다. 모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더 편안하게 옷을 착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모에는 작은 디테일 하나, 소재 하나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는 브랜드 같아요. 이 스커트도 상의를 어떤 아이템과 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.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티셔츠와 함께 매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니트 가디건이나 블라우스와 함께 연출하시면 단아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. 스커트의 컬러로는 카키 색상과 블랙 컬러
두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 썸머 오피스 룩에 원피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. 하나만 쓱 입어도 심플 간단하게 오피스 룩을 완성시킬 수 있는 원피스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원피스는 린넨 코튼이 섞여 있는 소재여서 입었을 때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앞에 지퍼 여밈이 있어서 정말 손쉽게 입고 벗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름에는 옷 소재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몸에 감기게 되는 소재나 더운 느낌이 나는 소재들은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손이 덜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원피스는 린넨 코튼 혼방 소재라 그런지 촉감이 굉장히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지퍼풀에는 이렇게 귀여운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실루엣도 적당한 넉넉함을 주면서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볼륨감을 주어 여성스러운 느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모에하면 2A, 2A하면 모에인데요. 2A 연출법 또한 빠질 수 없죠. 네, 이렇게 원피스로도 입으실 수 있지만 지퍼를 여시면 가디건으로도 충분히 스타일링이 가능하신데요. 이렇게 이너에 원피스를 입고 가디건으로 연출하거나 짧은 버뮤다 팬츠, 스니커즈로 조금은 포멀한 듯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여름에 밖은 덥고 사무실 안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그럴 때 이 원피스를 가디건처럼 활용해서 입고 벗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컬러로는 유진님이 입으신 블루와 다크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원피스는 월화수목 금 중에서도 금요일 오피스 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금요일은 왠지 다른 날보다 기분을 내고 싶은 그런 날이잖아요. 앞에 이렇게 더블 버튼 이어서 포멀한 느낌을 주고요. 또 스커트 한쪽에는 셔링이 잡혀 있어 우아한 느낌까지 살려줍니다. 원피스 하나에 두 가지 느낌을 살려주는 아주 멋스러운 원피스입니다. 네, 저 또한 이 옆면의 셔링 포인트가 눈에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. 걸으실 때마다 더욱더 예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정말 금요일에 딱인 원피스네요. 네, 그리고 이 원피스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한 소재여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원피스입니다. 주머니가 있어서 실용적으로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벨트를 연출하셔도 실루엣을 살리실 수 있는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. 거기다가 플러스 모에만의 특징, 2A 연출법 또한 가능한 원피스입니다. 이렇게 원피스를 여시면 썸머 트렌치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. 원피스 자체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아우터로 활용하실 때는 짧은 팬츠나 기본 슬랙스와 더 어울리실 수 있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유진님 그거 정말 꿀팁이네요. 보고 계시는 이 원피스는 유진님이 입으신 네이비 컬러와 아더 컬러로는 와인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름 오피스 룩 테마로 스타일링을 제안해드렸는데요.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나요, 유진님? 물론이죠. 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모에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고객분들께서 착용하셨을 때 착용감이나 실용성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. 또 올 여름 뭐 입지? 어떻게 입어야 하지?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 영상과 함께 모에 오피스 룩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올 여름도 브랜드 모에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